안녕하세요. 상어 이모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감자떡 영상을 만들어 올렸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요. 그 영상이 조금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생감자를 갈아서 감자 옹심이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감자떡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해콩으로 하시면 좀 더 쉬우니까 이게 강낭콩이거든요. 이거를 먼저 이렇게 깔게요. 이런 거는 삶지 않고 그냥 바로 떡에 넣으시면 송편 만드실 때도 이거 있죠. 흰 쌀가루랑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하셔서 그냥 바로 이렇게 뭉쳐서 떡을 하셔도 맛있습니다. 까서 준비하겠습니다. 저 감자를 믹서기에 갈기 좋게 납작하게 썰어서 갈아주는 게 좋아요. 감자를 이렇게 썰어 담으시면요, 물은 이렇게 감자가 갈리기 좋을 만큼만 부어주시면 되고요. 면주머니나 뭐 면보든 무엇이든지 감자를요,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거면 감자 건더기와 국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고 다시 또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짜면은 이렇게 힘이 좀 덜 듭니다. 그래서 한번 하고 또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걸 가지고 감자떡을 할 거거든요. 근데 이 국물에 가라앉아 있는 감자 전분도 중요하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. 가라앉혀 주시고 버리지 마세요. 이대로 둡니다. 마른 콩 있죠? 마른 콩을 찬물에 불리셔도 됩니다. 강낭콩은 찬물에 불어지거든요. 한 서너 시간 불리시면 다 불어나요. 그러면 조금 단맛 나게 졸이시면 더 맛있습니다. 오늘은 그냥 포콩으로 할게요. 한 30분 됐거든요. 그러면 살살 따라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얗게 가라앉았죠? 이 물은 아까우시니까 또 이것도 끓여서 물김치 담으시든지 아니면 설거지 물로 활용하시면 돼요. 이렇게 조금 더 떼줄게요. 이렇게 하면 수분이 빠지고 괜찮습니다. 자, 여기다가 먼저 간을 좀 할게요. 여기다 소금은요, 한 요 정도. 한 3분의 1 스푼 정도요. 옛날식으로 삼청당을 넣을게요. 요즘은 이제 뭐 설탕 아니면 저감미료 뭐 다른 거 다 쓰셔도 되고요. 수저 뒷부분으로 넣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 정도 넣으면 별로 안 달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넣으면 약간 답니다. 이렇게 삼성당과 설탕을 이렇게 섞어서 떡이니까 약간 단맛이 콩에 전혀 간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떡에 조금 단맛을 가해주면 좋고요. 콩도 콩은 뭐 한 컵 넣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. 저는 콩을 한 컵 반 정도 넣었습니다. 녹말 가루를 넣어줍니다. 이게 전분 가루입니다. 전분, 감자 전분 가루거든요. 자, 이거를 조금, 저는 한 두 스푼 조절해서 넣으시면 돼요. 이거 감자, 이거 아까 물 짤 때요. 좀 세게 아주 잘 짜신 분은 이게 좀 덜 들어갈 테고, 저는 또 세게 잘 못 짜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면보자기를요, 이렇게 물에 적셔서 꼭 짰습니다. 꼭 짰고요. 자, 깔고. 찔 물을 올려놓고, 이제 떡을 이렇게 꾹꾹 잡고 만드시면 돼요. 그냥 간단해요. 그냥 이렇게 잡고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
여기 위에다 올리는데요. 만약 이렇게 겹쳐서 올릴 경우에는 여기 겹쳐진 부분이 좀 두꺼워 있으니까 찔 때요 한 5분 정도 더 찌시면 돼요. 아마 이 떡은 제가 보기에는 감자 옹심이 송편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한번 쪄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 줄만 담았으면 20분이면 이게 완성이 되는데요. 제가 위에다가 더 겹쳐서 올렸으니까 한 25분 내서 한 30분까지 쪄주겠습니다. 짜뒀던 감자물인데요. 이거는 끓여서 체에 한번 걸러서요. 감자 국물이 됩니다. 이걸로 물김치 담아 드시면 돼요. 체에 한번 걸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말지가 못하거든요. 지금은 조금 식힌 다음에 드시면요. 이게 쫀득쫀득 하거든요. 근데 감자떡 같은 건 하루 지나면 굳어서 바로 못 먹거든요. 하루 지난 거는 반드시 이렇게 다시 전자레인지나 이런 찜기에다가 찌든지요. 아니면 밥솥 안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. 감자 옹심이 송편 감자떡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